6월 28일과 29일까지 내리지 않던 비가 오늘 6월 30일 새벽부터 도안이 여러 지역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운산군에서 6시부터 7시까지, 선천군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강한 소나비 형태로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앞으로 7월 1일과 2일까지 200 내지 300mm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동림군에서 0시부터 12시까지의 강수량은 28mm입니다. 특히 10시부터 11시까지 2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는데 이때 내린 비로 인해서 일부 도로들에 물이 넘쳐나 차 운행과 보행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운산군에서는 0시부터 12시까지 33.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6시부터 7시 사이 25.5mm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 비가 제일 많이 내린 지역은 현재 개성시입니다. 개성시에서는 0시부터 9시까지 12.7mm의 적은 비가 내렸으나 그 후에 강한 폭우가 내려서 15시 현재 118mm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11시 40분부터 14시 2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에만도 67.2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강하게 발달하여 개성시 부근을 통과한 소나기 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